우와 씨발 파렌트 이거 파렌트 박을 뻔했다. 저기 저 도쿄 저 차선 떠났는데 저기 후진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안녕하세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3일 목요일이고요. 지금 시계는 9시 50분 됐네요. 저는 지금 경기도 광주 쌍용리 서울물류 지금 냉동창고 찾아가고 있는데 지금 남은 키로수는 1.8km 남았습니다. 이 창고인데 유턴을 해가지고 와야 돼요. 유턴을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디서 유턴해야 되지? 저 밑에 유턴하는 데가 있나? 가만히 있어. 유턴하는 데가 저 밑에 유턴하는 데가 있구나. 호텔을 차와 유턴이 되나 이거? 차선이 좁아가지고 이거 이빠이겠는데. 그래도 여기서 유턴해야지 뭐 방법 없네요. 됐습니다. 이트레시 짐이 무거워가지고 전에 이어서 한 대 나가더니 제 차도 서울 물류가는 차네. 20리터. 차 두 대서가 있고 냉동차 저 앞에 20리터 한 대서가 있고 일단 물어보고 와야 되겠네. 저 앞으로 오라네. 앞으로 오라네. 앞으로 해야 땡겨놔야 되겠네. 창고 끝에 그 도쿄 있거든요. 옛날에 내가 한참 다닐 때 그거 해봤거든. 그거 내린다네요. 파레트로. 수작업은 요 냉동창고 저 컨테이너 차 아까 세놨는데 거기 내놓고 수작업을 하는데 파레트는 창고 끝에 거기 돼요. 우와 씨발 파렌트 이거 파렌트 박을 뻔했다. 저기 저 도쿄 저 차선 떠났는데 저기 후진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수정해 가지고 짐이 무거워 갖고 씨발 제대로 끊기지도 않고 아 참 여기 에어컨이 있어 갖고 에어컨 박으면 안 되거든.
옛날에 실던 그 집인가? 와, 씨. 그 집하고 비슷하게 무거운데. 그때 내려가지고 컨테이너 문 따고 뒤로 드대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한참 싣고 대는 그 집 같은데. 뭐 지가, 아이고, 씨. 통조림, 통조림. 문을 따고 대야 되나, 뭐, 씨. 문을 안 따도 되나. 이렇습니다. 차선은 이제 맞췄죠. 차선은 맞췄고, 그대로 들어오면 되고. 에이씨, 이거 뭐, 문을 따고 대야 되나, 어째야 되나. 물어봐야지. 문을 또, 마음대로 따면 안 되니까. 문을 마음대로 따면 안 되니까. 저 컨테이너 문 따고 대면 됩니까? 아니요. 확인해야 되지. 네. 예. 확인해. 기다려야 되겠네. 자, 이래 대놓고 일단 확인하고 문 따고 자 되겠습니다. 빠랬더라. 빠랬더겠지. 설마 가득이나 알겠지. 여기서 부진한데 요 에어컨 이게 있어가지고 확 끊는데 빨리 접어줘야 되는데 빨리 안 접으면 에어컨 박아버리거든. 그래서 아까 한 두 번 정도 수정했어요. 한 두 번 정도 수정했어. 자, 복덩아. 고생했다. 무거운 거 싣고 온다고. 고생했다. 아이고. 자, 하차하고 어항으로 회귀하겠습니다. 좌대가 하차하고 있습니다. 빠레트 맞네. 무슨 말통으로 된 약품 같은데, 약품. 약품 빠레트. 하차는 하기 시작했으니까 금방 하겠습니다. 내비를 한번 찍어볼까? 어디로 가라 하는지. 38분. 백마터널. 성남 IC. 백마터널 넘어가는 저 길 반대로 계속 돌리는 거야. 분기점 중원터널. 아, 여기서 나가갖고 저 차 가는 대로 조금 올라가다가 그거 저 백마터널 그 저 경기도 그 수원인 거 분당 가는 쪽 그 있거든요. 그거 타고 가라. 38분 걸리고 40km네. 38분 걸리고 40km. 갑시다. 지금 시계는 11시 20분이고요. 자, 아이고, 40km. 11시 52분 도착 예정. 가서 딱 점심 먹으면 되겠네요. 이기지, 그 회생관 식당 가갖고. 자, 출발.
우측에 여기 주유소 있는데 남촌 기사식당 지금도 여기 있나? 지금 뭐 본가 해장국집이 들었습니다. 참 여기 밥물은 많이 왔다. 롯데 색색이 경기도 광주 오포 롯데 음료수 싣고 이제 가면서 곤지암 돌게트 올려야 되니까 여기로 오면서 저기 상당히 넓었거든요. 옛날에는 저렇게 저 건물들이 많이 없었고 그냥 식당 하나만 덜렁 있고 주유소 앞에 조그마한 거 하나 있고 이랬거든요. 차 쭉 대놓고 막 7대 8대 이렇게 대놓고 밥 묵고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남촌 기사식당이라고 그 사장님이 부산 사람이에요. 사장님 부산 사람이 돼갖고 대화가 돼요. 그래가지고 재밌게 이야기도 하고 놀고 그랬는데 참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30년 가까이 됐네. 롯데식 식실을 때 네, 쭉쭉쭉 달려서 서울 성남 IC로 빠지라네요. 일로 빠지면은 그 외곽 제일 외곽 순환도로 성남 IC 근로 연결되는 그 도로. 네, 쭉쭉쭉 달려서 가천 어항 고속도로 신부곡 IC 다 왔습니다. 여기서 우측으로 빠지면은 컨테이너 기지. 좌측으로 돌아가지고 직진 해버리면은 바로 이 기지 입구로 들어갑니다. 이 기지 가서 떼놓고 후생관에 가서 밥 먹고 그래 반납하면 되겠네요. 신호등 직진 신호등 뚫리는데 직진 신호등 뚫렸어. 오 신호발 받았습니다. 내비는 1기지로 쳐놨더니 철도 게이트 현대 동부 천일 이쪽은 철길 건너서 있고 철길 건너기 전에는 인터지스 철도 코레일 그렇고요. 차를 저 앞에 한 거 안 되다 대놓고 걸어서 방문을 가야 되겠습니다. 동부 야드가 저 끝에 있거든요. 제일 끝에가 천일, 그 다음 동부, 그 다음에 여기 현대, 여기다 댈까요? 여기 바짝 대놓고 아무고 오겠습니다. 잘 됐습니다. 아무고 아, 이 카드를, 동부는 카드 끌고 있으니까 카드를 깎고 그러다가 점심시간 맞춰갖고 점심시간 끝날 시간 맞춰갖고 동부 카드 끌고 그래가야 돼. 아씨 동부에 반납한 지 오래돼가지고 카드 끌고면 카드만 끌고면 되지. 아씨 헷갈리네. 동부에 카드 끌고 종이 나오면은 아씨 반납한 지 오래돼가 헷갈리네. 또 기억력이 점점 쇠퇴하네. 보도가 밥 먹고 껴. 지금 시계는 12시 10분입니다. 12시 10분. 아, 밥 먹고 1시까지 그 안에 시원하게 좀 앉아있다가 1시 돼갖고 이 동부 사무실에 가 카드 끌고 들어와야 되겠네. 야 햇빛 따갑네. 햇빛 따가워. 이글이글하네. 이글이글해.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예. 아이고, 사람 오랜만입니다. 예. 예. 잘 쓰시고. 예. 그냥 뭐, 되는 대로 합니다. 자, 이렇게 밥을
뭐 배식으로. 버거 왔습니다. 무 계란국, 김치볶음, 이거 무채, 오뎅. 이게 우엉인가? 저 면뿌리 이래가지고 7,000원입니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한 그릇 먹었습니다. 클리어. 자, 식당에서 나갑니다. 아, 딱 나오자마자 그냥 따끈따끈하네요. 저 동구 사무실 건물에 가서 한번 카드 한번 찍어봐야죠. 지금 시계는 12시 50분입니다. 친구한테 전화해보니까 동부는 카드만 찍으면 된다. 카드 찍고 용지 나오면 그 용지 가지고 검사실에 가가지고 검사 받고 내려오면 된답니다. 아, 동부 반납한 지 오래돼갖고 대충은 아는데 헷갈려갖고 친구한테 전화해봤어요. 아, 참 햇빛 따갑다. 현대 검사소. 현대 검사는 요 게이트 들어가면서 검사 받고 바로 종이 뽑아갖고 야드로 바로 가면 돼요. 현대가 참 편리하게 돼 있어. 차에서 내릴 필요 없이. 근데 차가 많이 밀리면 줄을 저도로 끝까지 줄을 서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 줄로 쭉 서가 들어오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오늘 뭐 차가 몇 대 없네요. 보니까. 아, 여기 사무실 건물입니다. 천일, 동원, 롯데. 동부가 동원이죠. 카드 이거 밥 시간에 안 되나? 시간이 1시 돼야 된다. 찍히는데 1시부터 점심시간 찍으면은 종이 나오는 바로 1시까지 기다려야 돼. 정확하게 1시 돼서 나오네. 나왔습니다. 하차증. 하차증. 자, 이제 이거 들고 검사장에 가면은 검사원 아저씨가 이제 여기 사인해주면은 장비한테 가서 내리면 됩니다. 정확한 한 시 되니까 딱 나오네요. 자, 복덩아, 밥 먹고 왔다. 빈통 내리고 또 기다려보자. 한 대씩 순서대로 꺾어서 검사. 아, 두 대 줄 섰네. 앞차 들어가고 그 다음 내 차 들어갈 수 보이네요. 자, 빠지고 네, 검사 사운드 합격품으로 검사받고 야드로 갑니다. 에브그린이 이게 동부에서, 에브그린 선사 이거 동부에서 다 하거든요. 앞에 한 줄 더 쌀라나? 앞에 한 줄 더 쌀라나? 앞에 한 줄 더 쌀네. 반납 완료. 자, 이번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경기도 광주 서울 종합물류 하차지 가는 것과 그래서
수입 하차하고 무안까지 오면서 영상 인통 반납하는까지 영상 잡아봤습니다. 저는 또 여기서 오다 나올 때까지 대기했다가 오다 나오면은 싣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날씨가 연일 폭염으로 무더운데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